시원한 속풀이 악마당 주막이 네 오늘의 양팀 코치를 소개합니다. 신정환 이혁재 오늘 어떻습니까? 분위기 좋습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 오늘 95점 이상입니다. 예. 아 좋습니다. 예. 집에서 공부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 모두 링에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선수를 소개합니다. 주는 그 모습. 오, 좀 멋있었다. 근데 너 그게 땡이야. 3학년 때 같은 반 돼서 너 나한테 처음 한 말이 뭐야? 뭐랬는데? 편한 말 좋아. 대답 똑바로 하는 말 내가 맞잖아. 내가 대답을 뭔지 말해줘? 어 말해봐. 거기다 여자 머리 치워. 여자 머리 치워. 지금 네 머리 사이즈나? 야, 고맙다. 정한이 오빠 안 해줬어. 뭐랬냐? 뭐랬지? 좋아 짧게 좋아 그렇지. 네 다리는 조선무냐? 또 뭐? 깍두기요? 야 내 다리가 깍두기인데 보태준 거 있어? 아, 그... 어? 말해봐 어디 뭐 보태줬어? 그럼 네 다리가 조선무가 아니고 젓가락이야? 네 다리가 젓가락이야? 야! 오우쯔! 괜찮아.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펀치 센 여자 처음입니다. 저도 맛있어. 대답 길게 하란 말이야, 대답을! 왜 자꾸... 너 수업 시간마다 나한테 시비 건데 시비 건데 누가 못 해? 숙경이, 좀 진정하고. 진정해, 안 되겠어. 알았어. 진정해. 알았어, 일로 와. 방송이야. 와!
수경이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게 아니지. 말해. 너 여자로서 좀 자각하면서 살아라고. 한 같은 반 클래스메이트로서 내가 너에게 조금이나마 조언을 주어서 너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좀 따뜻한 마음이었지. 그게 날 생각하는 거야? 너 그렇게 날 걱정해주는데 너 나 좋아하냐? 어? 나 오늘 얘 지금 그러니까 내가 원래 좀 독특한 사람 좋아하는 거 알잖아. 너도 그래서 내가 널 좀 그런 그러니까 이거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 같아 지금 보니까요. 아, 야, 그래 좋아. 여기 우리 전교생 다 있는 데서 나한테 딱 고백하면 생각은 좀 해줄게. 예! 나한테 딱 고백하면, 고백하면, 고백하면 생각은 좀 해줄게. 예! 수경아, 너랑 좋아하지? 뭐 안 좋아? 아, 그래, 그래. 네가 나한테 맨날 시비를 거니까. 안 걸면 허전하다 이런 느낌은 있어. 수경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험 기간인데 시험 공부도 같이 하고 함께 매점에서 라면도 같이 먹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시험 공부 너보다 내가 더 잘하고 매점 가면 내가 돈 내야 되잖아. 좀 여자로서 봐줄 테니까 우리 함께 남은 학교 생활 열심히 하자. 친하게 지내자. 저는 건축 디자인과 2학년 2반 유태현입니다. 아니, 저는 누구한테 이렇게 딱히 할 말은 없고요. 저는 여기 계신 하하 형이랑 한번 춤 대결 해보고 싶어서요 나왔거든요. 일단 저희는 수준을 봐야 저희가 도전장을 내민 걸 받아주니까는 한번 오디션 보는 겸에 한번. 좋습니다. 자, 이 학교에서 가장 무섭다는 호랑이 선생님입니다. 별명은 터미네이터. 탁재훈과의 댄스 배틀. 자, 기술 들어갑니다. 기술 들어가, 기술 들어가. 원, 투, 쓰리. 자, 이어서. 미래 최고의 B, 제2의 B, 제2의 세븐입니다. 대단한 실력입니다. 네. 네.
말 있어서 나왔습니다. 엄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다가 아빠한테 걸려서 맞을 뻔한 거 엄마가 막아주셨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친구랑 싸우고 들어와서 얼굴에 흉터 많이 났을 때 얼굴에 약 발라주시면서 엄마 우셨잖아요. 저 그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는데 겉으로 화만 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후배를 때려서 엄마가 후배네 집에 가서 무릎 꿇고 비셨을 때 저 정말 문을 차고 나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 이제 수원 공고 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반장도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봐주시고 옛날에 착한 수진이로 될게요. 엄마 사랑해요. 그 엄마한테 가장 미안했던 게 뭐예요? 중학교 3학년 때 누구 때렸을 때. 앞에 카메라 보고 엄마 사랑해요. 엄마 엄마 크게 세 번만 한번 외쳐보세요. 엄마 사랑해요. 한 번 더. 엄마 사랑해요. 마지막 한 번 더.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 혹시 나오셨나요? 어디 계십니까? 어머니 오늘 안 오셨어요? 아, 어머니 나오셨어요. 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리 오세요. 나는 진짜 철부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너무너무 대견스러워요. 네, 근데 엄마 왜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거리세요? 네. 엄마 앞으로 다시는 이제 사고 안 칠게요.